2021년 3월 3일 오늘 하루는 이곳 한국의 발리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별이가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숑숑숑숑 나네. 별아, 발자국이 숑숑숑숑 나. 오늘은 퍼플섬에 가는 날. 어제 가려다가 못 갔죠? 오늘 선착장으로 1시까지 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12시 30분이니까 이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자은도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도착했습니다. 왕바이 선착장. 배가 온다. 배가 와. 일단 표를 끊고 배를 타자. 저 사람 한 명이랑 경차 한 대예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사람 한 명에 자동차까지 싣고 가는데 단돈 2,000원밖에 안 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싼 배싸기 아닐까 싶습니다. 별이 할아버지, 이제 배 탈 거예요. 배는 많이 타봐서 이제 익숙하지? 네. 앞으로 와서 네. 아, 돌릴게요. 네, 다 돌릴게요. 예. 도킹! 우주 왕복선이 스페이스 셔틀과 그거 하듯이 천천히. 좋아, 배 타니까 좋아, 좋아, 배 타니까 좋아. 이번에 갈 섬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고요. 사람들도 차를 싣고 가는 사람들 빼고는 승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차로 이렇게 좀 번거롭게 돌아가기 귀찮으신 분들께서 이 배로 차까지 실어서 가시는 그런 용도로 많이 타시나 봐요. 배 자체는 제가 탔던 배들 중에서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넓고 고급스럽고 향기도 되게 좋아요. 배 안에 뭔가 은은하게 페브리즈 냄새가. 이곳 증도는 정말 멋진 섬이었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20분 만에 도착하네요. 벌써 도착했어, 별아. 배를 탄지도 몰랐지, 너는? 차 안에만 있어서.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섬은 김양식장이 인상적인 섬입니다. 자은 고교 여객선 터미널 천사대교로 떠나는 섬 여행. Ever since I was a child. Now it's showing its ugly face. 제가 도착한 섬이 자은도라는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처에 무한의 다리라고 되게 긴 다리가 있대요. 여긴가? 여기다. 무한의 다리 입구.
무안의 다리까지는 되게 골목길을 굽이굽이 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논이 푸릇푸릇해졌네요. 이제 무안의 다리 500m 자동으로 열리나? 아, 짱뚱어 다리처럼 사람이 인도교가 길게 돼 있네요. 인도교가 마치 호빗 쪽들이 살 것 같은 뭐지 이 호빗 창고는? 뭐지 이건? 차박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인가 봐요. 차박 공간이랑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게 무안의 다리구나.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 1km? 1km 되려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무안의 다리에 갈 거야 이제. 무안의 다리 입구에는 호떡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Wakes me into sweaty sheets. Abandons me when nights die out. 이곳 무안의 다리를 5분 컷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5분 컷. 그리고 여기 다리가 나는 이렇게 직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막 커브가 있는 곳이고요. 자, 준비. 5분 컷, 5분 컷. 시작. 이렇게 안 뛰어도 충분히 5분 컷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한 1분 만에 한 25%? 처음 봤을 때 중간 지점이라고 보였던 그 섬까지 왔는데요. 힘들어. 되게 아슬아슬하게 5분 내에 도착 못할 것 같아요. 한 5분 10초? 도착 5초 전. 4, 3, 2, 도착! 과연 5분 만에 도착했는지는 나의 카메라만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편집을 하면서 보도록 하죠.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대나무 숲이 저를 반겨주고요. 화장실도 되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화장실이 있죠. 다리 끝까지 오면은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거든요. 별로 올라가고 싶진 않지만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정상이다. 정상에 올라와도 뭐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무안의 다리는 무안대를 내포하는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하고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다. 총 길이는 1004m, 폭 2m. 다음 목적지는 기동삼거리입니다. 거기에 되게 재밌는 벽화가 있거든요. 푸르르다 푸르라. 기동삼거리 벽화마을 도착. 아, 여기네. 그냥 도로 바로 옆에 있네. 되게 위험하다. 이거 사진 찍으려다가 위험하네. 여기가 각도를 잘 맞춰서 찍으면은 왜 벽화 뒤에 나무가 마치 사람 그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거리예요. 삼거리. 그냥 찻길 바로 옆입니다.